그 가해 남편인데요. 네네. 지금 약간 응급 상황이어가지고. 정신 갑자기 이상하죠. 빈혈 증세거든요. 위험해요. 수술해야 돼. 예정이를 3주 앞두고 병원을 찾은 노아네입니다. 뭐라고? 노아야. 우리 여기 왜 왔어요? 여기 어디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피피. 가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를 만나러 가는 날은 늘 설레고 기뻐요. 엄마 배가 이제 남산만해졌네. 네. 응? 엄마 배기예요? 이걸로 동생 볼 거예요. 우리 봐봐. 네. 아기는 응? 머리가 밑으로 가 있고 방향은 잘 잡고 있어요. 무슨 소리야? 심장 소리. 동생 심장 소리 규칙적으로 잘 뛰고. 괜찮아요. 안정적이고. 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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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아기 첫째는 자연분만으로 잘 낳더라도 둘째 때도 태반이 아주 안전한 위치까지 올라가지 않게 되면은 자연분만이 힘들 수 있어요. 자연분만이 힘들 수 있어요.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죠. 제왕절개로 분만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제왕절개 무서워. 그렇죠. 또 아깝기도 하고. 그렇죠. 첫째 잘 맞는데.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네. 갑자기 그냥 얼굴이 심각해졌어. 두렵고 심장이 막 멎는 것 같고 그날 하루 종일 너무 예민하고 막 너무 무서웠어요. 아기가 오늘 보니까 몸무게가 좀 작고 양수가 조금 주는 게 빨라요. 그래서 혹시 태반 기능이 떨어지는 거 아닌지 그 아기 심박동 모니터로 짐작할 수가 있어요. 혹시 조산기 없는지도 수축 같이 볼 거예요. 한 2, 30분만 누워서 검사해요. 아, 너무 긴장됐겠다. 장윤정 씨도 저거 했었잖아요. 네. 수술하면은 회복 기간도 입원해야 되는 기간도 더 길대, 더 오래 있어야 된대. 아기 태어나고 나면 그래도 노아 일찍 나와도 자연분만 했는데 둘째도 자연분만 하면 좋겠다. 욕심이 나죠. 이제 첫째는 자연분만이었으니까. 아기 잘 놀아요? 네. 수축이 있다. 그래요? 예. 일단 수액을 좀 맞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수축 오면 안 돼요. 조금 더 기다려야 돼서. 가희 씨도 차마 노아를 못 보고 노아도 분위기가 평소와 다른 거를 지금 알고 있어요. 엄마 이쁘다. 이쁘다. 자궁 수축이 보니까 수액을 맞아도 별로 줄진 않아요. 오히려 좀 이렇게 구분 간격 정도로 있는데 일주일 안에 나올 수 있는. 그럴 수도 있어요. 만삭이라 아직 아기가 좀 작고 태반이 아까 완전히 올라가진 않아서 조금 빨라질 수도 있을 거예요. 집에서도 좀 이렇게 누워서 지내고 되도록.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심하세요. 네. 조심하세요. 다음 주에 뵐게요. 가자. 하루가 길다, 오늘. 하루가 길어.
네, 저 그 가의 남편인데요. 아, 네. 지금 약간 응급 상황이어가지고 지금 피가 되게 많이 나가지고 지금 병원으로 일단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아, 네네, 알겠어요. 저희도 금방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직 예정일보다 2주 전인데 하혈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럼? 아이가 나올 준비는 안 됐는데 계속해서 출혈이 있으면 위험한 상태거든요. 아, 근데 진짜 괜찮으셔야 될 텐데. 밑에를 딱 봤는데 피가 막 이렇게 쏟아지고 있고. 몸이 딱 붓더라고요. 엄마로서 아기 위험할까 봐 걱정되고. 피가 되게 많이 났어요. 좀 많이, 되게 많이 났어요. 약간 쏟아지듯이 쫙쫙 몇 번이 있었어요. 일단 아기부터 상태를 체크해야 돼요. 아기 심박이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조절을 하면서 보는데 열리는 속도하고 핀 안에 나가고 가서 여기 거기 열리는데 출혈이 나게 되면 수술을 해야 돼요. 얼마나 기다려야 알 수 있어요? 10분 정도가 있어요. 촉촉히 좀 달게요. 오늘 30분만 봅시다. 자기야, 좋은 생각해. 저때 남편도요.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힘들어요. 일어나니까 지금 가희 씨 몸에도 이상 증후가 나타난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엄마가 고집할 수 없는 부분인 거예요. 아, 그럼요. 뭐 그 마음이야. 아유. 너무나 저도 이해해요. 저도 첫째 때 꼭 잘 몸만 하고 싶다고 고집을 부렸었기 때문에. 아, 근데 진짜 괜찮으셔야 될 텐데. 저 자리에 저도 앉아 있었는데 감히 눈물도 섣불리 못 흘리겠어요. 들어가는데 이제 저는 같이 못 들어가는 상황이고 좀 답답했어요. 어떤 뭐 이렇게 걱정되기도 하고 뭐 못 보니까 그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일단 잘 되기만을 뭐 바랬죠, 저는. 아, 참 멋있어요. 수액이 빨리 많이 들어가서 돼요. 아, 수혈까지 하네요. 견뎌줘야 돼요. 엄마니까 견뎌야죠. 엄마니까 당연해 보이잖아요. 근데 엄마도 처음 겪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무서워요. 네, 무섭고 두렵고 하지만 뱃속에서 아이는 그때에도 쉼없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느끼기 때문에 저렇게 견디게 되더라고요.
고생했다. 이게도 고생했어. 애기 울음소리를 듣자마자 이제 좀 안심이 됐어요. 저도 저 상태에서 계속 아이만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감이 안 나요. 그리고 내 몸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전혀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그냥 아이한테만 눈이 가 있고 그냥 아이가 우는 것마저도 막 마음이 아프고 그래요. 가희 산모님 보호자분 들어오세요. 시원아. 시원아 안녕. 무지개야 안녕. 무지개 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 봤어 얼굴? 응? 참 잘했어. 수고했어. 2,700kg. 와. 2,750이에요. 외관상 특별히 보이는 이상은 없고요. 저 양수에 이렇게 퉁퉁퉁하면, 어우, 난 눈물 난다, 세상에. 빨리 나오고 싶었구나, 세상을. 남의 애 낳는데도 왜 눈물이 나지? 자기야, 정신 좀 있어? 말 못하겠어? 알았어. 되게 대단하고 고맙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정말 우리 가족이 한 명이 더 추가가 됐구나. 시연아. 가느시고. 저 때가 엄마도 몸이 굉장히 힘들 때거든요. 아이가 딱 문을 이렇게 들어올 때 보면 벌떡 일어나게 돼요. 아빠야, 안녕. 아빠야. 눈 떠봐. 눈 뜨세요? 엄마. 눈 뜬다. 캥거루캐와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그러면 아빠도 좀 위를 상의로 좀 처리를 하시고. 출산 직후에 부모의 피부와 이제 아이랑 이렇게 딱 접촉을 시켜주면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감도 느끼고 유대감도 형성을 해준다고 해요. 내 맨살과 아이 맨살이 닿으면 진짜 기분 묘하겠다. 낳자마자 닿으면. 네. 어머. 근데 저때 정말 거짓말처럼 아기가 울음을 멈춰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보는 거야? 무슨 소리야? 눈 떴어. 떴어? 이렇게 날 이렇게 쳐다봐. 엄마. 조금
몸이 나오면 해보고 싶은데 전 살이 쪄서 엄만 줄 알 거예요. 어, 너무 착하네. 머리가 되게 많다. 더는 머리가 없었는데. 처음에는 저렇게 전만 잘 빨아줘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처음 먹는 거지 지금 태어나서. 근데 너무 잘해. 신기해. 귀여워. 아이고 웃었어. 눈도 뜨고 웃고. 아이고 눈 마주치고 이제 무럭무럭 큰다.